공부하시는 하시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어 학교와 저희 민족 독립 33회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일제를 경험한 민족과 이 땅덩어리를 외세에 침탈당한 뼈아픈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특히 일제와 관련 일본과 무역 전쟁으로 발전되고 있는 아주 위난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우리나라만 이러한 식민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죠. 이 지구에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전부 다 식민지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남태평양을 내려와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뉴기니아, 전부 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태평양의 많은 열도들. 그리고 아메리카, 북미, 중미, 남미. 특히 이 중남미는 유럽의 5대 국가들, 포르투갈, 스페인, 주로 중남미는 포르투갈, 스페인들이 유럽의 5대 강국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영국, 프랑스, 벨기움,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많은 땅덩어리를 식민화했을까? 왜 했을까? 20세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럽에서는 근대화, 이 근대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 인력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싣고 배를 타고 하해 대책을 차곡차곡 가보니까, 이 아시아도 쪽에는 동인도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는가 여러 많은 나라들, 차곡차곡 서두르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중남미에서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5대 문명권이라고 하는, 5대 문명권 전부 북방부에 다 모여있어요. 북방부, 주로 온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열대도 아니고, 한냉한 지역의 지역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사람 살기가 일단 좋으니까, 그게 조금 문명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적도 문명권이 이집트와 잉카 문명, 잉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찬란했던 잉카 문명, 제국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폭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절입니다. 1400년대. 잉카 문명은 지금 완전히 물 속에 잠겨버립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총균쇄수. 총균쇄. 21세기 가장 베스트셀러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균쇄가 뭡니까? 하나는 총, 빵. 그 다음에, 균, 세균. 유럽의 패스트와 같은 아주 무서운, 그리고 성벽 임질 매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균을 가지고 그 고요하게 행복하게 살던 잉카 제국으로 스페인 애들이 쳐들어요.
뭘 가지고. 그리고 말 대신 수레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4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잉카 제국의 군인들이 불과 180명의 스페인 부대 중에 몰랐대.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 역사적 영광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남미 유럽 잉카 제국 쪽으로 여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태양의 신을 그들의 일부 흔적당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를 한번 봅시다. 아프리카가 왜 국경이 파도판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이리적으로 땅따먹겠다. 이건 스페인형, 이건 프랑스형, 이건 영국형. 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20세기를 두고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이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우리를 마지막 막상으로 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일본은 벤치마킹을 영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 일본이 식민지한 나라는 타이페이, 대만, 대한민국 또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아주 짧게 있습니다. 원래는 필리핀이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 일본은 유럽의 제국과 비교해보면 이건 형편도 없는 게임도 안 되는 놈들이 있죠. 진짜 식민 제국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저는 소비에트다. 소비에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야말로 진짜로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강제 이동하고 우리의 부족들 고려인들이 바로 소비에트를 통해서 강제 이동 북쪽에 브라디보스토크 쪽에 있었던 우리의 동포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눠오면 그 당시 김일성하고 같이 합작해서 자기들에게 큰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소비에트에서는 바로 한 번 더 우리 고려인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으로 대량으로 이주시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리의 민족이 식민화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식민지 전략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신문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민족의 언어의 말살이고요. 언어를 없애도, 언어를 지워버려도, 그 다음 민족을 지워요, 민족을. 민족을 지워버려요. 식민제국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식민지 역사로 따져본다면, 식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적인 수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크지만, 실로, 한 민족의, 한 종족의 언어가 깨부수어졌다. 자, 그럼 그걸 언어를 어떻게 깨부수어야겠습니까? 그냥, 의리하게 그냥, 조선 없애나, 어디서 찍겠습니까? 아주 교묘한
신행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조선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다. 조선의 민족은 아주 추적고 더럽다. 소위 타자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사람들이 여행 기록에는 조선의 부산, 그렇다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머리 아프신 냄새가 충청대도 서독받은 냄새.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들끓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 문화 전략을 펼쳐야지 결국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나겠죠.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 참, 이거 우리는 그 당시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변대벼룩이 버글버글 끓었는데, 참, 참못한 거죠. 바로 이러한 전략들이 바로 언어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 쭉 역사가 다 나오는데 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 가슴에 닿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아주 국민적인 작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조정래 정도 되는 태백 한 편을 쓴 민족의 영원 무모한 소위 대서사시를 쓰는 소위 국민 작가라는 국민 그 나라에서 존중받는 소설가가 리오닐 호세라는 사람. 리오닐 호세는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전주에서 제가 직접 만나서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이라는 걸 할 때, 아프리카 제3세계라고 그러죠.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로 왜 제3세계냐고 그러냐.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지금 우리 현 세계를 미국을 대변한 자본주의 국가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 국가. 이게 양립주의. 이게 기울기가 소비에트가 멸망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제3세계, 제3세계가 바로 아프리카와 같은 식민화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연대화하고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 얘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응국이라는 많은 최양신이 있습니다. 응국이라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검은 얼굴 흰 마스크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파농이라고 하는 이 케냐 출신 의사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타타지마고 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타타지마고와 같은 사람 케냐 출신인데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프랑스에서 파리 제1대학에 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막 살았죠. 자기 아버지는 게다가 노예 출신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파문이 너 얼굴이 까만데 아프리카 출신 까마할 수밖에 없죠. 그때 다 자꾸 얼굴을 흰색 얼굴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프랑스 상류계층의 얼굴입니다. 저희 스스로도 내면적으로도 빵둥이인데 행동이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극에 나가서 잘 나가려면 그래서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의 모국어, Mother's Language, 우리 어머니의 말.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아에서 배웠던 말.
딸은 지금 뭐야? 걔는 말이야.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프랑스 말이야. 나라는 게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난 뭐냐? 그래서, 이 프랑스 파논이 의사를 포기합니다. 잘 나갔죠? 프랑스 의사, 최고의 대학에서 의사, 학파 자격을 참, 하기가 힘든 그 자리를 지금 뜯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종족, 나의 민족, 아프리카에 모해로 팔려왔던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를, 역사를 찾자. 바로 이 그룹들이 바로 제3세계.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필리핀에 요릴 호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국 유학 갔습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영문학과를 졸업, 우수한 성적으로 여기 소설가예요. 영어로 필리핀 사람. 근데 이 사람 늦는다. 나는 우리 필리핀의 방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언이 따갈로그라는 필리핀의 소위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놀러 가보면은 또 호텔에 조금은 또 영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 말 타고 어쨌든 시골길에 가면 말 끄는 사람들은 영어 하나도 모릅니다. 프랑스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필리핀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섬에 가면 섬 사람들은 소위 필리핀을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영어를 쓴다.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글을 쓰지 못하면 사물계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가 쓰는 아주 유명한 아르빈타라고 하는 이 아르빈타라는 소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어 나온 소설집입니다. 아르빈타. 제가 이 아르빈타라는 소설을 사서 하루 종일 밤을 새서 다 읽었어요. 그만큼 그 소설이 충격적이었고 그 소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소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필리핀은 스페인의 300년간 식민지 식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물러나갔지만 필리핀의 상류계층은 주로 스페인과 관계되는 거예요. 스페인의 문화, 스페인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위 그 지도계층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필리핀에서 로호 가문이라고 옛날에 스페인 시절에 아주 상류계층의 대저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명문가 집안인데 그 집안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 딸만 딱 둘이가 있어. 딸만.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하인들이 많은 농토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하인들이 보글보글 그 성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귀 공주 중에 최고의 공주죠. 근데 오늘 밤이 됐어요. 일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뭐 쿵 그러면서 또 그리고 별장 안으로 군 부대가 외로운 군 부대가 맨 놈이 튀어주는 거예요. 가사 하고 여기 칼을 딱 꽂고 그런데 그 딸이 맞다고 있습니다. 맞다는 이름이 에르메타, 에르미타예요. 외로운들이 군인들이 뛰어들어서 아주 곱고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냥 놓겠습니다. 외로운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뛰어들어오니까 완전히 보석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 급탄을 합니다. 그리고 튀어내 탈어가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갔냐? 미군이 진입했어. 미군이. 일주일 만에. 또 미군 부대들이 한 부대도 없고. 미군 중위가 그 아가씨를 보고 그날 또 취업을 했어. 참 슬프죠. 그때 세월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서 변화해요. 근데 이 에르미타가 잎의 속에 들은 애가 누구의 애지? 누구의 애일까? 네? 쌤, 누구의 애지? 유식사예요. 머리가 노랄 것 같아, 까만 것 같아. 미워가 안 나오게? 아, 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 안 나오게? 어떻게 뭐가 드라마틱 할 것 같아? 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좀 상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 작품. 그래서 열 달이 지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무 머리였습니다. 일본 놈의 아들이었습니다. 애들. 그것도 여자애였습니다. 내가 아까 그 말을 하는데 애를 믿다고 바로 그 애일. 그 엄마 이름이 아니고 그 까만머리에 낳는 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이미 미국 사람하고 교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진주로 일본 나라보다 오래 지내고 그래서 이 여자가 에르미타의 어머니가 자기의 정부가 되는 미국 남자와 사이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마침 애를 날 무렵 때에서는 이 남자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고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를 성당에 성당에서
천재들이 될 거야. 엄청난 땅을 떼어서 팔아서 성당에 기부채납하고 절대로 나의 딸이라고 하는 최대의 관계를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성당에 기부채납을, 엄청난 토지를 기부채납을. 그래서 그 성당에 수녀님 그 아이를 키운 건데, 키웠는데, 이게 또 놀랍게도 애가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났대. 원래 그, 저, 영길 만나면 머리가 좋아요. 부활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스페인어와 영어와 불어를 5개 국가를 통하여 배울 부사일 정도로 뛰어난 그리고 또 얼굴도 하도 예쁜 일본의 일본아이 일본 남자의 피죠. 불행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이 정도가 됐을 때 내가 모르죠. 난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까만가?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그래서 얘가 이미 그 당시에는 스페인에 유학도 갔다 오고 고등학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타고난 이 애를 믿다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통해서 타락에 이르는 때가 최고 고급의 참회가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고문관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아신다는 필리핀은 거의 미국의 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필리핀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한 국가도 마찬가지, 한 민족도 마찬가지, 한 개인도 자기 삶의 정체성이 훼손이 됩니다. 그보다 큰 상처가 없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함부로 개집질을 하고 아이들을 함부로 놓을 수 있느냐. 엄청난 한 인생의 절망을,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 인생을 그냥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애를 믿다가 정책적으로 미국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소위 미국의 이 소위 스파이 역할을 그러다가 우연히 그 자기 어머니가 그 미국 남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다 그 어머니는 결국까지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너는 내 인생에 너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 그렇게 되돌아오는 아주 이 소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여기 식민지라고 하는 한 역사 역사 속에 아주 소수의 개인의 삶의 상처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고 슬픔인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은하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다시 우리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는 1938년 로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부터 일본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일본의 식민 정치가 굉장히 좀 느슨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느슨했습니다. 조선어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러다가 38년도에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부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죠. 대륙을 탄 대륙. 이 조선반도에 그런 양의 차지도 안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사의 만주골판에 많은 엄청난 만주골판 만주 괴뢰국을 만들었던 그걸 기반을 해서 중국을 주류를 하려 소위 온 사회를 이 친구 덩어리 전체를 주무리고자 하는 환상에 빠져들어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어 말살정책을 조선을 사용하면 아이들 초등학교 이마벽에 조선님 그림을 딱 서갖고 편차를 붙이도록 만드는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된 것이 야 여러분 참 우리 한국이 참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참 대한민국 어리석은 나라예요. 참 어리석은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표준어 표준어 뭡니까? 서울이죠. 서울에 교양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국치 오늘날 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박내기는 맞고 옥수수는 틀렸고 옥수수는 막 박내기가 틀렸어. 여러분들 일하다가 보면 여기 소금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얼굴에 운동하고 하면 목에 이거 소금꽃이라고 소금꽃 바닷물이 염전해서 꽃처럼 딱 바뀌는 바뀌고 반짝하는 것을 소금꽃이라고 여기 끼는 소금꽃 백태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준국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왜? 서울에 사는 사람 연기가 아닙니까? 서울에 인정 사람 저 바닷가에 있는데 서울 사람 안 쓰는 걸 왜 그거 표준어가 왜 되나? 놀랍게 북한에는 소금꽃이 문화로 등재가 됐어요. 왜? 문화는 보통 서민들의 일상용어로 표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어라고 문화 똑같은 속바닥으로 말한 나라에 북쪽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 남쪽에는 서울로 중심으로 한 표준 그 경상도 사람들 동백이 여러분들 동백이 뭔지 아시죠? 안동 사람들도 잘 모르죠. 안동은 제사 지낼 때 문어, 문어를 주고, 이 경주 포항 쪽 빛나는 영천 쪽 사람들은 동백이 없이 제삼을 사과 목이 덮었던 동백이 표준 아닙니까? 촌놈들, 경상도 촌놈들, 왜 그걸 서울 사람들은 왜 그걸 화양의 유명한 고기 뭐 있습니까? 화양의 요사에는 봄치 겨울에 하는 화암이가 뜨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때문에 떴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화암에게는 관, 꿰관자 관목, 눈목자 청어를 눈에다가 꼬챙이를 꼭 꼽아갖고 겨울에 얼큰 얼음 고기를 관목어가 관해줘야 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 어디로 유배를 왔냐면 영일로 유배를 왔습니다. 거기에 유배 온 사람도 아주 두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다산 또 한 사람은 송시열 송시열이 영남하고 완전히 남편들이 제시됐던 사람이었죠. 송시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상도는 제 똥개 이름을 시에라 그만큼 남인과 스윙 오사람 비슷합니다. 진짜 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 구조로
코앞에 국가와 나라가 어려워질 때 민족을 찾습니다. 민족주의가 팍 떨어질 때는 항상 국가 불안할 때 바로 20대 33년 이게 바로 그 시절입니다. 왜? 왜 민족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가? 저는 오늘 제가 이걸 표방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 좀 묻어놓고 은근하게 사랑하자는 거죠. 냄비에 바글바글 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표준어라고 바로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외놈들이 쓰던 거예요. 외놈들이 표준어 정책을 동경 야마노 테스텐 내부의 말을 표준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뭔가 보셨죠? 에랄슨 걔가 철도가 시내 전체를 동그랗게 뱅글뱅글 한번 타면 한 바퀴 몇 바퀴 공짜로 탈 수 있는 NR선이라고 하는 전철이죠. 동경판 원래는 그 안에 말을 표준으로 한다. 일본 분들 아주 명특해요. 1943년도 딱 되니까 아이고도 동경이 자꾸 여러분들 서울이 그 당시에 1930년대 서울이 28만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2천만 명. 거기에 교양인이 누구? 토박이가 누구? 거기에 지금 서울이 2천만 명에 40% 전라도, 50% 경상도도 다 차지하고요. 토박 10%가 안 돼요. 누가 도서체가? 서울 표준 말이 이런 꿈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믿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은 그 정도로 엉터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1948년부터 표준을 없애고 서로 알아듣는 말을 공통 스탠다드라고 커먼 랭귀지 서로 알아들으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아지랑이 틀렸고 아지랑이가 맞다. 구디가 아니고 구시가 맞다. 이런 맞춤법 통일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과 가장 쉬운 말이 한글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한국입니다. 저도 국어선생 제가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최고의 기관에 국어원장을 지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일부러 좀 틀리겠습니다. 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고향만 좀 쓰면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앞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조금 이따가 맺겠는데요. 왜 서울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첫째 여러분들 의문을 가진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어려가 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놓으면 안 되죠. 소위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것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더 그 공통을 넓힐 수 있도록 소위 언어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상주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주 공군면에 가면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쪽 경남에는 결혼식 음식을 국수를 관이나 천에 가서
너 국수 언제 주노? 이 시집 언제 가나? 이런 말이거든. 근데 상주 공군면에는 국수가 아니고 결혼식 그 음식 중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홍나물. 홍나물을 삶아서 홍가루에 비웁니다. 거기에 실파 조금 총총총 소리가 이렇게 넣어서 맛은 하나도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홍나물을 삶는데 홍가루 묻히는 게 맛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문제. 홍나물 햇집이에요. 홍나물 햇집. 호, 당연히 사전에 없죠. 소나라 났으니까. 그럼 그거 내필 겁니까? 그 콩나물 히트도 바로 우리가 국수를 먹듯이 처녀 총각이 시집 장가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알을 많이 낳아야 돼요. 다 살을 해요. 국수 가래가 많죠? 응? 국수 담아도 아 많이 낳아요. 다 살. 그리고 국수가 기자기단하지 않습니까? 뭐? 장조. 농경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많아요. 국수가 잘 살던 밖에 나가고 오장대기 하나 줘 오더라도 아들이 대명 되는 집하고 한 명밖에 없는 집하고 게임이 안 되죠. 특히 사회같이 나라가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에 나가서 아침에 꼴배가 와서 소비기고 어디 공간이가 언제 있었습니까? 가방 갖고 오고 휘뚝 뜨지 뿌리고 맨날 꼴배로 나고 소비기로 되기 바빴지. 가만 생각하면 참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기특고 장하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말씨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자, 하나 비유를 하면 여러분 꽃밭에 꽃나무 한 송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해바라기 꽃 하나밖에 없다. 채소하고 민들레고 다 연색이 꽃이고 다 없다. 참 지루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똑같이 신세인이 같이 잘난 남자만 있다. 그럼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어? 여자도 맹강같이 이쁜 여자만 있으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못생기고 잘생기고 키도 짤다망하고 내처럼 키 사람도 있고 저런 이 다양성 어느도 똑같은 거야. 그 다양한 속에서의 조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과나무 한번 봅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여기저기 달렸는데 어떤 건 부탄하고 어떤 건 탱자하고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허리 쪽쪽하고 섞어버려. 여러분 영상에 타면 금숟가락 음숟가락 활용을 하는데 세상 천재 금숟가락 있습니다. 했지만 금숟가락도 다 타고난 거예요. 상하에 상하나무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저는 우주론적으로 이게 자연의 섭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생존하 있는 것은 자연의 우주 원리와 같은 것이다. 어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마무리를 좀 지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남과 북의 한민족 한국가의 원대한 미래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총리입니다. 민주입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2013년도에 평양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남북한으로 통일을 위한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루지를 못했지만 결국은 자 북에서는 문화를 우리 민족으로 가야 해야 한다. 남쪽에서는 서울만을 해야 된다. 이래가 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사회원의 최고 내가 국립국원장 같은 마음 같은 동급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짜 민족을 사랑하나? 사랑한다면 한 번씩 다 불러줘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방어를 조사하자. 민족어를 조사하자. 저 시골에 있는 할배 얘기도 조사하고 저 바닷가에 있는 목포 사람들 얘기도 조사하고 저 한경도 탕황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조사를 한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 많이 사용하는 것을 평양말이다, 서울말이다가 아니고 한경도 말도 좋고 제주도 말도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이 사용하는 말을 풍족하게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찬란한 민족 정통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으자. 바로 여러분도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말모이의 그 영화가 작가가 추각했습니다. 바로 1933년도에 우리 조선의학회 회원들이 모여서 고민했던 거죠. 저는 참 지금도 조선의학회에서 아주 몇 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금노라는 사람입니다. 경남 의령 출신입니다. 월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산 이윤재 다음 시간에 하시는데 바로 환산 이윤재 선생의 묘소가 바로 되고 합의되어 있었어요. 이 양반은 원래 경남 김해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의 묘소를 우리 대구에 국립묘소로 모시고 싶어서 하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환산 이윤재 선생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혈육도 다 듣고 화산의 임준성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문 감옥소에서 옥사였습니다. 옥사. 일제와 투쟁하다가 일제와 투쟁하면서 우리 민족으로를 민족 대사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통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참 한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저작년에 모시고 대전의 현충 요소로 조금 이따 내가 시를 할 수 드리겠습니다. 그분 이장할 때 김종택 선생님이 쓰는 시가 그리고 또 최현배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없죠. 최현배 선생님은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그때 참 고마운게 울산 사람들이 참 대구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울산 거북도 근데 울산에서 최고로 모신 사람이 바로 최현배 선생님. 울산 도시의 축제를 최현배 한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울산의 공소에는 외래어를 하나도 안 씁니다. 대구 외래어입니다. 대구 상징입니다. 컬러풀. 컬러풀게. 대구가 컬러풀한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요.
내가 한 번에 대구시에 뭐 관, 저 개장한 나 봐라 그 대구 와칼라프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대구가 섬유 패션 도시이기 때문에 섬유 패션이야 깔록깔록한 끄다 붙이도 잘도 끄다 붙이 어? 머리 억수로 좋은데 여기 가고 자는데 팍팍팍 전국에서 시 브랜드를 순 한글로 사용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 광주와 우선 뽑아야 됩니다. 누가 어디 영어 몰라서 안 씁니까? 영어 꼭 한 줄 쓰러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영어를 쓰러야지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못 찾아오도록 하려고 첩첩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모국어, 우리의 말,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 삶의 깊이가 소위 나이테처럼 새겨진 것이다. 그 흔적 속에. 그래서 저는 사실 국어 선생이고 국립국어 원장까지 지냈지만 전 사투리 그대로 씁니다. 그게 얼마나 정겹은, 감상하면서 친구가 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어머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너무 맛이 없는 얘기야. 엄마 하고 아버지요. 어메. 저기 확 사라졌죠. 어메. 어메. 또 우리보다 외국인은 어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첫 시간 오늘 이렇게 짓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구가 조선의학계 33인 중에서 매우 가까운 사람 한 서너 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얘기할 김범민 선생은 바로 경북 영천 실력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동국대학 총장도 지내셨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고 그러면 3.1운동의 불교계 3.1운동의 한용운 바로 수제자인데 3.1운동을 불교의 그 교도들에게 전체적으로 파급시킨 부산 동네사, 범어사를 중심으로 하는 3.1운동의 거점 주도했던 아주 고귀한 사람. 근데 과연 우리 경상북도 영천 사람들, 저는 고향이 영천입니다. 영천 사람 열 모아다 놓고 김범민 선생 안 했냐고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한산 이윤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최배를 아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교육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대구가 또 유명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데 환산 이윤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 저기 이제 예산 이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대구의 북쪽에 27의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에 가서 일본 변호사 자격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동포들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료 훈련을 3천여 회나 했던 온 삶을 이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항쟁했던 바로 대구의 주지 그런 사람 하나도 기억해 주지 않는 상박한 것이다. 제가 사실 그런 분들 이상화 제가 고통운동, 보도운동, 대한민국의 문화운동에서 최초로 제가 40대 고택 보존운동을 제가 출발했고 예산 이인 선생 현장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았어. 참 답답한 했었는데 류라는 가공주의 인물이고 실제 인물 모델은 이금도라는 분입니다.
금동호수는 경남 어령. 경남 어령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삼성. 삼성. 네. 삼성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로 이금동. 또 그 당시에 삼성가보다 더 부자님이 이우식이라는 남자 이우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려움에서 아주 갑부였어요. 그리고 또 경남 어령 중에서 그 안호상, 참외 안호상과 우리나라의 최초 대한민국의 극부 장관을 지냈던 문경부장과 함께 문경부 장관 그 당시는 문경부 장관이었죠. 제가 한 10년 전에 경남 어령을 이금동 선생님 생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집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27에 그 경남 이금동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산마당에 한 시간 가량 산 꼴짝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만 요사에 그게 27에 독일 유학을 했답니다. 돈이 하나도 누가 돼요? 바로 남자 이우식 선생하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백산 사회가 경남 어령 출신입니다. 부산에 소위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의 소위 군자금을 만들어 주셨던 그쪽에서 27에 단 이금도를 독일 유학을 동부시킵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신자들이 이렇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하신자들이 나하고 한 관계 없지만 어려지면 뛰어난 아이가 있다면 유학을 공부시키는 이런 너그러운 사회. 그래야지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민주자본주의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개선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공산사회주의가 제일 웃기는 소리 해줍니다. 자본주의 정도 웃기는 소리.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모든 것이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 사회를 위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금동 선생 결국은 올북 갑니다. 다행에서 이렇게 남과북이 음문정책이 그나마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적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3인에 대한 제가 이름을 한번 같이 호명을 하면서 제가 그 지역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33인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한상 이유리제 바로 대구의 노소가 원래 돌아가시고 난 뒤 청량리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갈 데가 없었어요. 한상은 자식도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딸의 집이 대구로 시집을 왔어. 그래서 자기 사위가 한상 선생을 대구로 모셨다가 2년 전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장 당시에 썼는 한글학교 회장 김종택 회장에 쓰는 시를 한 수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웃었소서 선생님, 한산 선생님,
너무 긴 세월 너무 먼 길을 돌아 이제 고향에 오셨군요. 식민지 흙이진 하늘 무심한 바람 소리 멎은 지 오랜데 고향 오시는 길 너무 멀었습니다. 조국은 광복을 넘어 선진 대안이 되었고 거처럼 영원하던 한글 문화는 온 세상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방처럼 드나들던 서대문 형무소 돌담은 흘려 독립공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차가운 함흥 형무소 출근도 지난날이 부끄러워 돌아 앉아 울고 있습니다. 광주군 중대면 상기설 물소리도 달성군 다사면 달성군 다사 되고 있습니다. 묘소가 여기 있습니다. 달성군 다사면 산새 소리도 모두 잊으시고 이곳 국립현충원 자랑스러운 고향 마을에서 정다운 내 친구들 외손 최현배 예산 이인 근재 정인성 선생들과 만나 크게 웃었었어. 술잔 높이 들고 우리가 이겼네 한바탕 크게 웃었었어. 환산 선생님, 큰 선생님, 고이고이 참조소서. 2013년 9월 28일. 저는 사실 환산 선생님이 대구의 달성군 서대의 산소에 있을 때 10월 9일날, 한글날이 되면 나의 할아버지 묘소는 안 찾아가더라도 환산묘소는 매일 가서 소주 한 병, 오징어 한 마리 사갖고 가서 한 잔 올리고 한 잔 저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산묘소에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순한글로 된 환산의 기념 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창 한직 이번 역시 복사하셨습니다. 두 분 돌아가셨다고 했죠. 33분이에요. 방금 아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 말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모은 것, 모이, 모으다의 이가 명사와 접사가 붙어서 말 모은 것, 말집이라는 뜻이에요. 말광, 말집, 말모이. 뭡니까? 사전이라는 고서로 큰사전. 고루 이금노, 외설 최영배, 일석 이희성,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분이죠. 제가 일석 이희성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설 최영배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국어학계 통해서 소위 제 최고 이름단, 상 세 가지를 그걸 다 받았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현재 김윤경, 근재 정인성, 우돌 김성기, 백수 정열모. 이 정열모 선생도 우리 대구 경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천고고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정열모 선생이 김천고고 초대 재단 이사장이었죠. 그리고 또 이 정열모 선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2인과 함께 대구 원화여고 초대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들은 교육 민족의 혼이 끊치지 않도록 교육사 그리고 우리 말을 우리의 민족의 언어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호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장지용, 다음에 추정 이강래, 다음에 승인 정태진. 이 정태진 선생은 하도 사람인데, 유교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로 애석하게 군병을, 그 당시에 미국 요항을 갔다 왔던 아주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라 이성민, 그 다음에 권성욱. 권성욱 선생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학자가 아니면서 역사학자로서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권덕규, 애류 권덕규, 아주 유명한 민족 역사학자입니다. 다음에는 야자 이만규, 교육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교육사를 집필한 분인데, 이 이만규 선생의 사회관은 뭔지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 서유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무렵에 서유석이 한 9시 한 50분쯤 되면은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참 너무 많이 들었어. 이번에 딸이 우리나라 한글 세가로 아주 유명한 세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동중 이중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람 이병기, 전라도 출신이고 전주 출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도 시인이죠. 서울대학교 교수도 지냈고, 다음에 경남 마산의 노산 이은상. 이은상 선생은 조금 친일적으로 경도가 돼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노산 이은상이 남긴 시조는 아주 추억같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음에는 바로 대구, 울산 출신인데 대구 고모 출신인데 조금 부끄러운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눈솔 정인섭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창시개명을 했던 분입니다. 조선학교 33중에 아주 시험적인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잘 대구 사람들 잘 언급을 하기가 좀 피하는 그때 아동문학가였습니다. 광재관과 함께 아동문학 운동을 했었죠. 다음에는 소위 이 조선학회 활동을 지원해준 소위 지원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호, 대단한 분이죠. 바로 대구 출신은 예산 이인. 예산 이인 선생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글학회 몽땅 기증하고 우리나라 초대 검찰총장, 친일파 진상규명위원회 총 대표를 하다가 이승만 하고 갈등이 생겨서 소위 제거됐던 아주 올곧은 대구 출신이다. 저는 이 예산을 꼭 기억해야 될 대구의 다른 그런 인구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정 이우식. 이 이우식 선생은 삼성가보다도 더 그 당시에는 재벌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우식 선생이 거의 조선의학계 사건, 조선의학계 활동 비자금을, 거의 이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우식 선생 생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고 그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비감이 교체되는 그런. 다음에는 상산 김도연, 부산 사람입니다. 태완 신형모, 악영 김양수. 이 김양수도 그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갔던 아주 대단한,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 소위 대한독립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녔던. 다음에는 검사부 김범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우리나라 종교계의 불교계의 리더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운동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다음에 일송 장현식, 그 다음째 한매 안호상. 이 안호상 선생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유식 이금도와 함께 의료 출신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말에 이런 의령을 한번 꼭 가세요. 의령 가면은 의령은 옛날 의령이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의령에 가면은 망개떡,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남겨놓은 망개떡, 그리고 또 일본 수시, 초바,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냄새가 좀 풍기는. 그리고 가보셔야 될 게 바로 이금도 생가, 그리고 남자의 유식 생가, 안호상 생가를 한 바퀴 돌아보면 하루 여행거리가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런 현장을 구경시키고 아이들에게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도록. 근데 참 안타깝게 제가 갔던 날은 237페이지 여러분들 이 카드는 안호상 선생님 집 앞에 있는 비석이 목구덩이에 이렇게 처박혀.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의령 문수실에 바로 찾아갔어요. 문수님 좀 만나라. 왜 그러는지. 나 경북대학 교수 때 꼭 문수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안 계시네. 그럼 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밖에 행사하다. 행사장 어디냐 찾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을까? 그래 방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선왕께서 33년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문교부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민족 무국지사의 이 피습이 이렇게 노부당에 처박합니다. 그래서 삼성 이시지관 앞에 가서 대궐침을 받아 도로 쫙쫙 다 닦아놓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뭘 도서자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는가? 그러니까 호통을 줬어.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가보니까 바로 모여 있었어. 그래서 꼭 한번 하루 정도는 쓸데없는데 생기지 말고 맥주나 마시지 말고 손을 묶지 말고 이런 데 가십시오. 그래서 아 진짜 나의 조국, 나의 민족, 이 나라가 힘들고 가파른 능선에 서 있었을 때 우리가 과연 뭘 해야 하는가를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선민호. 선민호는 유명한 사람이죠. 옛날 국회의원도 하고 경영사건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나왔을 거예요. 서영석, 윤병호, 김종철 이런 분들이 33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양도 말고 정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지. 왜 정부지라고 있습니까?
남대에서 다. 네? 남대에서 다. 9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속속속 비우면서 쫙쫙 차지. 정보지는 그러면 해도 됩니다. 정보지가 소위 나무로 따지면 은행나무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병충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구가 만들 때 붙어 있었던 고사리와 같은 지구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쥐눈이 콩이라고 알죠? 조그만한 거 까만 콩. 그거 여러분들이 동경대학에 있는 여러분 교수가 그걸 훔쳐갔습니다. 우리나라 종자를 훔쳐갔어. 미국에 있는 대두하고 교상을 씁니다. 종자 큰 데다가 요 쥐눈이 콩이 가지고 있는 저항력. 조선 놈들이 참 강합니다. 우리가 핏박 받고 짓밟히고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강하다. 저항이 안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두콩이 미국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 대두 공급을 미국이 거의 90%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콩이 특히 힌두교 계통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종자가 우리 끼인데 여러분들이 훔쳐갈 겁니다. 또 학도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길 가다가 보면 담도모 아주 향기가 짙은 나무가 있죠. 미스키 라일락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뭔 같죠? 라일락. 라일락 향기가, 라일락은 우리의 꽃입니다. 우리 꽃인데, 6.25 전쟁 때 미국 놈들이 와서, 그, 지가 들고 있는 한국 여자 중에 미스킨이라는 애가 보니까, 갖고 있는 냄새를 맡아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미국에 가서. 그게, 라일락. 미스킨, 원명은 미스킨, 미스킨, 미스킨이라는 이름이 라일락 꽃의 원명입니다. Made in Korea. 자, 근데 여러분들, 정부지. 그래서 저번 달부터 부처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에 있는 선생님들 부처 보고 만든다. 남자들도 많이 보고 정력이 왕성해서 오한 깨진다. 네? 그 정부지를 표준어는 뭐라고 합니까? 부추. 부추. 전라도 광주산업은 서울, 조울. 내려와서 경남, 서부 경남 쪽 사람들은 소풀, 소울이 소풀이 됩니다. 이 숲바닥만 한 나라에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광주 출신 학생이 서울에 유학 가서 이 부추나물을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서울나물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 광주 사투리 할머니 듣기는 잘 못 들고 서울나물 더 놀라고 그러는 거야. 아, 예, 다 이거 서울나물이 아니야. 이거 부추나물이야. 자, 여러분들. 자, 이때 조선학교 34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편도로 해야 할 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서울 사람 적극만 놓다 그래? 정부지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광주 사람 서울, 조울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내가 조사해보니까 서울 조울은 어느 말이냐, 만주에서 내려온 말이야. 여진족들이 쓰던 말이야. 여진. 우리 말 속에 그렇게 오랜 동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서울만 그렇다고 해. 시집들이 또 재미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물 노래가 뭡니까? 도구, 장구, 깽마리, 징. 우리 경상도 사물이 아니야. 경상도 오물 노래예요. 이거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남대학의 권병탁 교수, 저 동화산 올라가는데, 대원대학 본사 건너, 요수원 건너편에 송광매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그 권병탁 교수가 우세소설 연구했습니다. 조선에서, 고려에서, 우리는 내비가 아니에요. 일본어는 여러분들이 내비지, 나래지. 우리는 무쇠소시야. 서 천천히 달아오르고 천천히 식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조선의,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통이고 우리의 파워 힘입니다. 그래서 왜 우선 바글바글 끌고 도체가 좀 천천히 천천히 달아오르다. 나 그래서 우선 뭐 일본 뭐 물건 사지 말자. 아, 좀 안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달아올라서 커다 금방 돌아왔을 거 다 잊었었는데. 너는 아들 보채만 보러 좀더 일제인데. 그러지 말자. 좀 천천히 달아오르자. 천천히. 슬로우. 좀 더 멀리 보자. 멀리, 역사를 멀리 보자. 네. 거기 가면은 잘 남아 있습니다. 오물놀이에요. 딩각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제가 1979년대 고령에 가서 방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딩각입니다. 뭡니까? 지다른 나팔, 오동나무로 만든 지다른 나팔이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립국악원 전부 조사를 다 해도 도전 쓰지 않은 놈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울산 방부대에 딱 가면 방부대 제도에 꽃이 만뿌라리 만큼 내가 나발 쫙 하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인터넷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타기 딩각 성남을 아까 히치크는 것도 나오고 바로 이겁니다. 보이죠? 이상교 딩각치는 딱 나옵니다. 이게 울산 방부대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밑에 고추가 커다랗죠? 왜 남자 고추 크게 만든지 압니까? 생산 알을 많이 낳아야죠. 농경체 국가에 시골에 가면은 남근석을 곳곳에 세야 됩니다. 와, 시세가 허무한 데는 남근석을 세야 돼. 시세를 깔아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에 가면 수조탕이 크다랍니다. 그게 꼭 남자의 물건 거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생각나? 옛날에 여학생 1년에, 매년 1년에 한 명씩 여학생이 살인사건으로 죽었습니다. 교양학부 변소에서, 또 뭐, 목줄리 죽고, 칼에 맞은. 그래서 노 교수가 경대가 음석이 음기가 강하게 있다고 그랬다. 이걸 눌리기 위해서는 수조탑을 남자 물건 거치 하는 기다리게 그거 만들고 어떤 사고. 사진이 바로 이 딩각이라는 악기가 바로 오물놀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에 있었던 말 하나, 단어 하나에 우리의 신석기 시대의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이거 그러면은 서울놈들 모르니까 내뿌리야 옳습니까? 그래서 조선학회에서 말모이자 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다 모아가지고 옥수수 그만 강냉이 옥수수 옥신기 강남구 그래서 제일 많은 거 표준으로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영화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 조선의학계 전문가들이 표준말 모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를 올리고 뭐를 누르고 그것을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학계의 선조들이 나라를 이룬 그 험난한 과정 이래미 일을 하다가 결국은 몽땅 체포가 되어서 33명이 함흥 감옥소, 함흥 경찰서 감옥소에 같이 있다가 아주 고된 저희 고문 속에서 두 분이 아까 환산 한직 두 분이 복사하고 나머지는 광복대교를 훈련하는데 그때 유실되었던 조선의학계 원고가 함흥 감옥소에 함흥 재판소에 소위 증거물로 갖고 가려고 서울역에 횡단 건물 횡단에 실어가 나왔다가 올라가서는 못 찾아줬죠. 하다가 해방했다. 그래서 오후 없어져 한참 있다가 서울역 안에 우체국 행랑 속에 바로 그 재판 증거물로서 조선호 대사관의 우호가 발견되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족 사전이 만들어졌다. 참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험난했던가, 얼마나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말을 수호하고 지켜주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요것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쯤 울산에 가서 최연배 선생님 생각하고 방문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광주대의 아르카에 이상일 교수가 상이 쳤는지 안 쳤는지 이런 그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가보세요. 아, 저기구나. 저게 딩각이구나. 저 딩각이 신석기 시대 때 존재했던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느끼신 것도 이 너희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